자, 수능 특강 12강 6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what is the basic idea of sociology? 우리 sociology라고 하면 사회학이죠. 우리 사회학이라는 것의 기본 개념이 무엇일까? It is this. 그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social structure pushes people around, influences their careers, and even affects how they think. 자,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기본 개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회 구조가 자, 지금 S 붙은 동사 계속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뭐 합니까? 자, people around,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무엇에 영향을 준대요? 그들의 커리어에 영향을 준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한대요? 자, 우리 how 주어 동사 하면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도 되지만 자, 우리 기본적으로 how 주어 동사 했을 때는 의문사절로 따지면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이지만 관계사로 했을 때 이게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죠. 이랬잖아요. 앞에 the way가 생략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이 좀 더 맞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가 지금 how they think 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 이런 거 다 이제 맥락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많이 쌓였을 때는 이제 그냥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세 가지의 것을 한대요. 사회 구조라는 것이. 이게 바로 사회학의 기본 개념이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my Tuvalu college students, 나의 이제 뭐 투발루 대학 학생들이요. 자, readily 하면은 우리 쉽게란 뜻입니다. 쉽게. 쉽게. 막 준비되게 이게 아니라 준비되었으니까 손쉽게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란 뜻이에요. 즉시. 즉시란 뜻도 있습니다. 즉시. 자, 그랬을 때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뭘 할 수 있냐면요. 자, 누가 무엇 한다는 걸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social structure, 이 사회 구조가 무엇 한대요? pushes people around.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압박한다는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야 돼요. 뭐냐면은 사회 구조가 요 세 가지를 한다? 그런 얘기인 즉슨 아, 이 글의 전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에 대한 얘기가 짧은 글이지만 이렇게 나오겠구나 순서대로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한다 그랬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not one of their parents. 자, 그들의 부모들 우리 one of 복수명사 나왔죠. 그들의 부모들 중 한 명도 무엇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왜냐면 not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그들의 부모 중 한 명도 무엇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을 때 한 명도 자 누가 아니었어요? 아키텍트가 아니었대요. 건축가가 아니었대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은요. No school in the deep south and their parents' generation both. 자, 여기까지가 이제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텐데 어떠한 학교도 얘가 주어겠죠? 어디에 있는? 이 Deep South에 있는, 요거는 이제 뭐 지역 이름이겠죠? 근데 어디에요? 그게 바로? 언제? Their parents' generation. 우리 generation 한 뭐야? 세대죠, 세대. 그들의 부모 세대의 Deep South 지역에 있는 어떠한 학교도, 자, 역시나 우리 이거 no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 no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부정으로 가셔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 both 나왔네. 여러분들 both 보는 순간 뭘 찾아줘야 돼? and 찾아주셔야겠죠. 그렇다면은 1과 2. 둘 다를 하지 않았다라고 부정으로 가야겠죠? 어느 학교도 1과 2 둘 다를 하지 않았대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architecture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뭘요? 건축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dmit 하면 우리 입학시키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입학시키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 입학이라고 할 때 입학을 admission이라고 그럽니다. admission 하면 이게 입학이에요. 어디에 입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래시죠? 자, 그랬을 때 African Americans 하면 우리 흑인이잖아, 흑인. 흑인계 미국이죠.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 자, 그랬을 때 요 두 가지를 하지를 않았대요. 그들의 부모 세대에는. 자, 그래서 나의 요 토갈로 학생들이 알았대요. 자, 무엇을 알았냐면요. 바로 저 요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우리 how 주어 동사 나왔네. how 주어 동사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라는 의문사절로 해석하면 편하겠죠. 여기서는 즉 어떻게 사회 구조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지. 근데 어디에다가요? 커리어에다가. 이게 바로 뭐예요? 방금 얘기했었던 여기 2번이죠. 2번. 2번에 관한 얘기도 그에 따라서 알게 됐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뭐 우리가 사실 뭐 비문학 읽듯이 이렇게 구조를 정확히 파악을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쉬운 지문이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작은 비문학이다. 세미 비문학 정도는 된다. 글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 구조라는 것이 커리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직업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알고 있다 이거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자, 우리 then 그러고 나서요. 자, 또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한 뭐가 나왔냐면은 자, neighbors of theirs. 누구냐면은 자, 이제 neighbors of theirs.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neighbors of theirs. 자, 예를 들어서요. 내 친구 한 명. 야, 내 친구 한 명이 다쳤어. 이럴 때 my friend라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a friend of 그다음에 여기다가 me를 쓰지 않아요. me를 쓰지 않고 mine을 씁니다. mine. 우리나라 해석으로 따지면 선생님, 이거 내 친구 하면은 a friend of me가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하지만 나의 친구들 중 한 친구 얘가 뭐예요? My friends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나... 그래서 a friend of mine 이렇게 항상 씁니다. a friend of me 이렇게 안 써요. 내 친구들 중에 한 친구야. 친구들 중에 한 친구. 내가 친구가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니 너희? 아니죠. 내 친구들 중에 한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이웃들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들 중 어떤 이웃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them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웃들이, 근데 걔네가 누구였어요? White children. 뭐, 백인들이었는데. 얘네가 그러고 나서 had been their friends. 뭐였습니까? 과거에는, 자, 우리 had pp는 왜 써줘요? 과거에. 더 과거라는 뜻이죠. 그 이전엔 어땠었어요? Their friends,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언제요? They were 4 and 5 years old. 네, 다섯 살 때는. 그렇지만, 자, 이 중요한 우리 by the time 주어 동사 나올 때 우리 by 뭐가 또 있어요? 즈음이라는 뜻이 있죠. By now, 이거 뭐야? By now, by now. 지금쯤. 이해되시나요? 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By the time 주어 동사 하면은 주어가 동사할 즈음에 이란 뜻이에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주어가 동사할 즈음. 자, 그랬을 때 누가 무엇할 즈음에 자, 이게 어디까지일까? 여기 컴마가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주어 동사 찾으면 그 앞에까지겠죠? 누가 무엇할 즈음에니 그러면은 그들이 14톡은 15살 즈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들이 14이나 15살쯤이 됐을 때는 배리어가 어떻게 됐어요? gone up. 올라갔습니다. 근데 누구 사이에요? 그들 사이에. 아, 옛날에는 흑인, 백인 같이 놀았는데 15살 되니까 배리어가 생겼대요. 장벽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my black undergraduate. 우리 undergraduate 하면 이게 대학생이라는 뜻이에요. Undergraduate 하면 이게 학부생이라는 뜻입니다. 학부생. 이게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Graduate 하면 이게 뭐 졸업생 혹은 대학원생입니다. Undergraduate 하면 아직 학부과정을 거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자, 그래서 Undergraduate가 내 흑인 학부생들이 could see that.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see 다음에 이렇게 대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보다 이거죠. 누가 뭐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This racial bias. 이러한 어떤 우리 racial 하면 이거 인종이죠. 인종의. 우리 race가 경주 말고 인종이라는 뜻이 있잖아. 이러한 인종적인 어떤 선입견, 편견이 was hardly. 우리 hardly 한 뭐야? hardly. 어렵게니? 뭐야? 거의 무엇하지 않다는 부정이죠. 거의 않다라는 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볼 수 있었어? 이런 인종적인 선입견들이
타고난 것이 아니다, 거의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흑인 보면 차별하고 막 이렇게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 옛날에는 잘 놀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안 그런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rather 하면 오히려 그것은 보여줍니다. 자, 누가 무엇 한다는 걸 보여주는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겠죠. 자, 그랬을 때 사회 구조가 영향을 미친대요. 무엇에다가? How they think. 즉 뭐야? 사회 구조가 그들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다가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아, 이게 여기까지겠네. 자, 여기까지겠죠. 보여주는 게 여기까지겠지. 자, 그리고 hence, 따라서. 우리 hence 하면 연결어 따라서죠. 따라서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하는데요? They, 그들은 were open to. 자, 이 흑인들 있잖아. 나의 흑인 학생들이죠. 얘네들이 어땠대요? 이 sociological perspective. 이 결국 요점이 뭐야? 사회학이라는 것은 1하고 2하고 3하는 건데 우리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차별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고 있었다 이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야? 그들은 이미 열려 있었다. 어디에? 이런 사회학적 관점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사회학적 관점에 이미 걔네들은 열려있는 상태였다가 되겠죠. 이게 되겠죠. 내가 이거 초반에 해석을 좀 잘못했는데, 그리고 이거 push around, 이게 여기는 지금 people, 원래는 people around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push around 이렇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push around 하면 이게 압박하다는 뜻이죠. 이거 자체가 push someone around 하면 someone을 압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push someone around, 누구를 압박하다 이렇게.